자, 그래머 45 매니아하고 머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매니아하고 머치에 대한 얘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매니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복수명사가 온다. 뺄수 있는 복수가 온다. 매니아의 뜻은 뭐다? 많은. 그렇죠.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죠. 머치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복수명사 올 수? 없죠. 단수명사가 와서 뭐가 많단 얘기다? 양이 많은 이란 뜻이란 말이죠. 많은 돈, much money, much time 이런 식으로 쓰인다. much water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았죠? 뭐 얘기 좀더한것 같은데 무슨 얘기도 했나요? A lot of, 뭐 똑같은 lots of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죠? 오케이, 뭐 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A lot of, lots of에 대한 얘기. 많은 거 되고 많이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얘가 뭐도 될수 있고, many도 될수 있고, much도 될수 있다.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그래서 얘 뒤에는 복수명사도 올수 있고 매니로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얘는 매니로 바꿔 쓰는 거고 단수명사가 오면 머치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다음에 뭐 곁다리로 머치에 대한 얘기 좀더 했는데 얘가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 많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hank you very much 하면 뭐야? Thank you very much. 많이 그렇죠. 그때 뜻은 많은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 할때이 머치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머치가 머치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많은 것, 많은 뭐 많은 시간, much time, 많은 물, much water, 많은 시간 much time. 이렇게 쓰이지만 뭐 이렇게 많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머치가 많은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이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할때 많은 고맙다가 아니고 많이 고맙다니까. 그 다음에 뭐 a few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뭐쭉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의. Anna doesn't drink much coke. Yeah, I don't drink much coke.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Much salt on the table. 규현. How many people Chun. How many people live in Chun? 초이. 도수를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Okay. 그래서 동희. Mr. Cook bought Miss인 many것 같죠? Miss Cook. apples and scones. 오케이, 다솔 채점 아, 맞아요. 다 맞았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Anna doesn't drink much coke는 귀한 무슨 뜻이야? 마시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는 금지니까 Anna는 콜라 마시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Anna must not drink coke겠죠. 이게 마시면 안 된다고요. Anna doesn't drink는 마시지 않는다죠. Anna는 마신다는 뭐 Anna 마십니다. Anna drinks. 그렇죠. 마시지 않는다니까 doesn't drink. 뭐 Anna는 마시지 않는다. 무엇을 마시지 않는답니까? 많은 콜라를 마시진 않는다 이 뜻이고 애나는 콜라를 많이 마시진 않는다. 많은 콜라를 마시진 않는다. 콜라 애나 콜라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럼 머치를 써야 하는 이유는 코크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기 때문에 많은 콜라 할 때는 뭐라 그런다? 머치 코크 해야지. 매니 코크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much salt 하면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much salt 하면 뭔 뜻이에요? 많은 소금이 있다. 소금 셀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many를 쓸 수가 없죠. 게다가 여기 there is가 와서 여기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있죠. 많은 소금이 있다. 어디에? 그렇죠. 탁자 위에 소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ow many people? 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하니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인천에. 그렇죠. 인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고 people 셀 수 있어요. 있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how much가 아니고 how many people 해야 되겠고요. 다음 did you read? 너는 뭐 했니? 읽었니.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읽었니? 무엇을? 그렇죠. 언제? 지난달에. 너는 지난달에 책 많이 읽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people하고 똑같이 books 셀 수 있고 복수형이니까 똑같이 many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Miss Cook이 샀단 말이죠. buy의 과거형인 거 아시죠? 뭘 샀답니까? 그렇죠. many apples. 여기 people, books, apples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전부 다 many이고요. 뭐 salt랑 pork는 셀 수 없으니까 머치 해야 되겠죠. 어제 쿡 아줌마가 쿡이라는 이름의 아줌마가 많은 사과를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솔. Don't drink too much coffee. Don't drink too much coffee.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던츠 are the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다빈. How much time do you need? How much time do you need? 그 다음에 동희. There are a lot of eggs in the basket. A lot of eggs in the basket. 귀현 채점. 너무 낫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 하죠. 근데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마시지 마세요. drink. 무엇을? too much coffee. 커피는 셀 수가 없으니까 much로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은 할 때 too much, too many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how many students 있니? are there 어디에? in the classroom. 보시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스튜던트 셀 수 있으니까 매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 time 셀 수 없는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time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time이 시간이란 뜻이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이면 뭔데? What is time? 근데 time이 시간이란 뜻 외에 번? 횟수란 뜻도 있는데 그러면 many times 라는 표현도 있고 many times는 무슨 뜻이다? 여러 번. 여러 번 이란 뜻이라 했죠. 여기는 많은 시간이란 뜻이니까 how much time do you need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규현아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many. 그렇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re are many eggs 많은 달걀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basket 안에는 다음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 써라. 1번 규현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Can은 무슨 뜻이야? 어? 오케이 많은 아이 뭐 되도록이면 끊어 있기 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은 얘가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는 중이야? 는 것이야? 그런 때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현재 분사.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동의. We can speak many languages. We can speak many languages. 무슨 소리야? 닉은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닉은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은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language 뜻이 뭐고? 언어란 뜻이고 셀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many languages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언어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솔. 어, 그
Does Kate need much money? 뭔 소리야? 케이트는 돈을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 할 땐 much money 해야 되겠죠. Does Kate need much money? 돈 많이 필요합니까? 해야 되겠고요. 와, 진짜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초이. 이거 나도 A lot of questions.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물어봤다. 많은 A lot of questions를 물어봤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나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questions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규현 뭐라고 작문하면 되겠니? We need, 그쵸, much water 라고 작문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빈, 너는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갖고 있니? 하고 싶으면? How many cats? 그 다음 뭐라고? Do you have? How many cats are you?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How many cats do you have? 해야 되겠죠. 오케이.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이 뜻이죠. How many cats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다른 거 정리하고, 일단 썸과 애니의 공통적인 거 먼저 정리하면, 썸이든 애니든 뜻은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다 라 있습니다.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라 했고요. 뒤에는 못 올 수 있고, 복수명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단수명사도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책 몇 권 하고 싶으면 some books, any books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하고 싶으면 sometime, anytime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ome 하고 any가 뭐 같은 뜻이긴 하지만 사용되는 기본 원칙은, some은 평서문에서 쓴다 했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쓴다 했고, 반대로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에게 우리 집에 물밖에 없으니까 너 물 좀 먹어라 라는 의미로 Do you want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저 some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저 학교에서 그 삥 뜯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돈 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ny money? 라고 묻겠어. Do you have some money? 라고 묻겠어. Do you have some money? 라고 묻겠죠. 있는 거 다 하니까 내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yes 이러면서 주기를 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반면에 any도 또 어떤 경우가 있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요, 일단 some이든 any든 똑같은 규칙이었는데, some 뒤에 뭐가 온 경우에, 복수명사가 온 경우에, 복수명사가 온 경우에 이때 some과 any는 뭐의 의미다? a few의 의미라 했죠. a few 약간 뒤에 some이나 any 뒤에, some이나 any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a few라는 의미다. a few가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라는 뜻이라 했죠.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때는 어필 받고 싶어. 반면에 some이나 또는 any 뒤에 뭐가 온 경우에 단수명사 some money, some time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a little은 양이 약간 있는,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다 뭐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some과 any 중에서 골라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like가 좋아하다지만, would like는 like는 좋아하다지만, would like는 뭐다 했습니까? want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음번에는 그냥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솔이 말고 초이.
I want some sugar and salt. 좀 이따가 뭐 또 해석시켜주면 그 사람 또 해주세요. 계속해서 동의. I didn't take any pictures. 다음에 규현. Would you like any coffee? 계속해서 다빈.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오케이, 그래서 초이 채점. 3번에 any가 아니고 some이다. 오케이. 또 다빈이 채점. 3번에 some이다. 동의 채점. 한 번에 썸이야 또? 왜? 긍정적인 대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뜻이 뭔데? Would you like some coffee, any coffee? 어쨌든 Would you like some coffee, any coffee? 뭔 소리야 이거? 너는 원하니? 라 했죠? 너는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커피를 원하니? 이런 뜻이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웬만하면 딴 거 주스나 뭐 포도주스 뭐 맥주 이런 거 달라 그러지 말고 뭐 먹어라 커피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의 의문문이다? 그렇죠. 권유의 의문문이죠. 물음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칙인 any를 쓰지 않고 뭘 쓴다? some을 쓴다라는 게 바로 뭐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게 권유의 의문문입니다. 네,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some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1번 I want some sugar and salt. 나는 뭘 원한다?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 sugar 셀 수? 없어요. salt 셀 수? 없어요. some 뒤엔 상관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나는 많은 소금과 설탕을 원한다면 뭐예요? I want sugar and salt 해야 되겠죠. 많은 걸 원하면 이때는 many를 쓸 수가 없는 것도 셀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약간의니까 some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쓰인 some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take any pictures. 나는 찍지 않았다. 어떤 사진도 그 말이죠. 나는 사진 한 장도 안 찍었어 라고 과거 부정문이죠. 과거에 찍지 않았다. I didn't take any pictures.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뭘 가르쳐 줬더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No. N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I didn't take any pictures 하고 같은 문장은 뭘 것 같아요? I take no pictures.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not any가 no가 되니까 not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any는 뭐로 바뀌는 거야? no로 바뀌죠. 그러면 did가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did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문장이 뭐다? I do no pictures.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난 사진 안 찍었다는 I didn't take any pictures 또는 I took no pictures.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Okay. I didn't take any pictures. I took no pictures. 됐습니까? Okay. 서연아, 합기도 가기 전에 좀 오면 안 돼? 어? Okay.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아까 얘기했습니다. 묻는 문장이지만,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커피 먹는다고 해. 우리 집에 뭐, 복분자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 내가 먹어야 되겠어. 됐습니까? 넌 커피나 먹어. 됐습니까? 아, 여기 다 잘 숨겨놔야 되겠죠, 그쵸? 뭐 뱀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없어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이메드 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럼 4번, 자,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하면 둘 다 뭐 하는 문장이야? 묻는 문장, 의문문이죠? 네. 그쵸? 근데 위에 거는 커피 좀 드실래요? 라고 권유한 거고. 4번은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는 뭐예요? 있냐? 라고 묻는 거죠? 뭐가 있니? 슈퍼마켓이 있니? 어떤 슈퍼마켓이 있니야? 어디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어떤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이거 yes라고 대답하라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묻는 문장이니까 뭘 쓰는 거다? any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권유의 의문문이 뭔지 감을 잡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간의 채소 칼질하는 거죠? 누구는?
우리는 언제 지금 무엇을 약간의 채소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우리 갖고 있다. We have 약간의 채소를 suppose 언제 now 됐습니까? Not 있습니까? No, 없죠. 묻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수업 쓰는 거죠. We have some vegetables now. 근데 우리가 지금 채소가 많으면 We have vegetables now. 됐죠. 그러면 이 some은 뒤에 이게 왔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We have a few야, a little야. A few. 그렇죠. We have a few vegetables now. A little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A little 뒤엔 셀 수 없는 명사란 말이죠. 마치 뜻은 다르지만 a few는 뭐 같고 many 같고 a little은 뭐 같단 말이에요. 맞지. 뜻은 다르지만 문법적인 것은 똑같다 얘들하고 many 뒤에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오듯이 a few 뒤엔 셀 수 있는 복수형 마찬가지 much 뒤에 셀 수 없는 거 오듯이 a little 뒤엔 셀 수 없는 것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주말 계획이 있니? 규현아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 아니면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 넌 주말 계획 있냐? 제발 yes라고 대답해! 라는 느낌이야. 아니면 진짜 궁금한 걸까? 궁금해서 묻는 걸까?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규현아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주말에 계획 있니? 어? 아 그냥 네 얘기를 하면 돼. 규현이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없어? 없어. 내가 yes란 대답을 뭐라고 물어본 걸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 어떤 것 같아? 규현이 규현이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내가 물어본 걸까? 규현이가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이래서 물어본 걸까? 어때요? 어때? 어? 김자솔, 주말에 네. 계획 있어? 네. 그래? 잘 놀아. 캠핑 가겠어요. 어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이런 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다.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한다고. 수업이 아닌 거.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계획들을? Any plans? 뭐를 위한?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plan은 뜻은 뭐고? 계획이고 셀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병원에 물이 좋은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병원에. 누가? 우리. 저 약간의 물도 전혀 없다. 그러면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면 되겠죠. 그럼 또 뭐가 나왔냐 하면 이거 보이죠? 네. 그렇죠? 뭐가 보여요? Not any 보이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겠어?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하고 갔죠. 물이 없다는 표현은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하고 똑같죠.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물이 없다. 낯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some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규현아 아이스크림 좀 먹을래? 선생님 지금 냉장고에 뭐밖에 없다? 아이스크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겠어? Will you have some oranges? 겠죠. Will you have some oranges? 그래서 얘는 모해 의문문이기 때문에 권유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을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까먹기 전에 이따가 아이스크림 내놓으라 그러세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정말 예물로 해요. 믿지 마라? 네? 믿지 마라? 그러면 온라인 거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니, 이따가 뭐... 저는 일단 내려앉은데. 뭐 그러시는. 자,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이죠? There are some trees. 누가 뭐 한대요?
약간의 나무들이 있다. 그렇죠. 나무 몇 그루가 있다. 어디에? In the garden. 정원에는 나무 몇 그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 하면 되겠죠. 전 나무가 전혀 없다. 또 뭐가 보이냐면 not any니까 똑같은 문장은 뭐다?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하고 같은 뜻이다. 다음에 Andy doesn't have any money. 그렇죠. Andy는 뭐가 없답니까? 약간의 돈도 없대죠. 그렇죠. 약간의 돈조차도 없다. 됐습니까? 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가지고 있다로 바꾸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앤디는 약간의 돈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앤디 has some mone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앤디 has some money now.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Not any가 보이죠. 그러면 앤디 doesn't have any money는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Andy has no money. 그렇죠. 하나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has라고 하기 시작하네요. 여기 not이 빠지면서 does하고 have가 합쳐지면 has가 되고 any는 no money.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Andy has no money now.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약간의 치즈와 빵을 샀대요. 그쵸? 그러면 나는 약간의 치즈와 빵. 치즈 셀 수? 없어요. 빵 셀 수? 없어요. 그쵸. 선생님이 빵을 왜 못 세요? 빵 세, 못 셉니다. 저 bread라는 단어를 못 센단 말이에요. 빵 한 조각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 piece of bread 또는 a loaf of bread. loaf의 뜻이 뭐였더라? 덩어리 이런 뜻이죠. 빵 한 덩어리 a loaf of bread. 그럼 빵 두 덩어리는 2 loaves of b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2 loaves of bread죠. 푸 소리로 끝나면 복수형 만들 때 뭐 한다? 으즈 한다 했죠. 빵 한 덩어리 a loaf of bread. 빵 두 덩어리 2 loaves of bread 됐습니까? 뭐 치즈도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뭐 a piece of cheese, a loaf of cheese 이렇게 하겠죠. 치즈 한 덩어리, 치즈 한 조각 됐습니까? 오케이. 뭐 치즈는 이렇게 써 자르니까 자른 거 한 덩어리를 먹으면 뭐라 그럴까요? 자른 거 한 덩어리 그렇죠. a slice of cheese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자른 거 한 조각을 a slice of라고 해요. 뭐 어쨌든 나는 샀으니까 아이가 뭐 했습니까? 아이가 보트 한 거죠. 저 낫 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치즈 앤 브레드? Some cheese and bread 하면 되겠죠.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됐습니까? 나 공원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 됐습니까? 그럼 답 두 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하겠네? 규현, 공원에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네, 저 위에 보면은 뭐야, 정원에는 나무 몇 그루가 있다 보여? 응? 정원에 나무 몇 그루가 있다라는 말 보여? 문장 보여? 응? 그럼 그거 응용해서 똑같잖아요.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되잖아. 됐습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there aren't 고 they 아니고요. there고요.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하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해도 되고. 답 두 개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요? Not any가 있기 때문에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는 뭐와 같다? There are no people in the park 하고 같죠. There are no people in the park.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There are no people in the park 와 같은 문장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부사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형용사인데 주로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부사라고 하고 선생님은 이제 어찌시라고 맨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찌시의 쓰임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기 설명한대요. 그러면 쓰임에 대한 얘기 먼저 하면 어찌시의 쓰임은 뭐라고 뭐죠? 수식. 수식이다. 어, 계속 설명해봐. 수식이다. 어? 수식이 뭔데? 다른 단어나 문장을 약간 특별하잖아. 응? 다른 단어나 문장을 꾸며주는 거다. 어. 그 문법 책에는 뭐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게 뭔 소린데 라고 해보면 전부 다 대답 못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설명 이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하고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at. 그렇죠.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다? 부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러니까 부사는 결국은 오늘 아침 9시에 이런 거 부사란 말이야. 오늘 아침 9시에 뭐예요? At 9 o'clock this morning이죠. 네. 부사 동어리란 말이에요. 그쵸? 네, 뭐 그 다음에 너와 함께 거기에 갔다. 뭐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갔다. 그럼 엄마랑 같이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갔냐? 그렇죠? 어떻게 갔니?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라는 말은 뭐의 덩어리다? 부사의 덩어리다. 됐습니까? 뭐 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 형태는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형태는 주로 무슨 시에 뭐 붙인 형태가 있다?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된다? 그럼 다 그런 건 아니라겠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절한이란 말은 형용사죠.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그러니까 얘가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자, 쓰임. 쓰임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사 하나 아무거나 떠올려보세요. 동사. Run. 뭐 달리다 할까요? 그럼 달리다. 그럼 달리다를 꾸밀 수 있는 말.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빠르게 달린다. 또 느리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또 미친 듯이 달린다. 그렇죠. 네. 개같이 달린다. 개 달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달린다. 아. 뭐. 뭐 개같이 달린다. 소같이 달린다. 뭐. 그렇죠. 소같이 달린다. 그렇죠. 개같이 달린다. 이런 것도 있겠죠. 개같이. 옆으로 막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어찌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미친 듯이 개같이 소같이 개같이 이게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아무거나 떠올려봐. 아, 한글로 하자. 아름다운. 아름다운 꾸밀 수 있는 말. 아, 우리말로 합시다. 매우 아름다운. 또. 엄청. 너무. 개. 많이 쓰잖아, 이제. 개 아름다운. 많이 쓰잖아. 개 이쁨. 어, 개 이쁨. 개 아름답다고. 아, 좀 이상하다. 개 이쁨. 어, 개 이뻐. 그러잖아. 그렇죠. 어찌 이쁘다고? 개 이쁘다고. 어찌 아름답다고? 매우 아름답다고. 엄청, 너무,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어, 지금 이제 내가 부사를 보고 어찌라 그러잖아. 어찌. 그렇죠? 그럼 어찌는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형용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어찌 어떤 사, 어찌 아름다운 뭐 어찌 아름다운 산 매우 아름다운 산. 어찌 아름다운 산이라고? 매우 아름다운 산. 그러니까 공책은 공책인 뭐 필통은 필통인데 어떤 필통? 개 이쁜 필통. 어찌 이쁜 필통이라고? 개 이쁜 필통. 개가 어떤을 꾸며주고 있죠. 어찌 이쁜 개 이쁜. 어찌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엄청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부사도 꾸며준대요. 다른 부사.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답게 라는 말은 어찌시죠? 그렇죠? 네. 근데 어찌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이쁘게, 어찌 이쁘게, 개 이쁘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시는 무슨 시도 꾸며줄 수 있다? 어찌시는 다른 어찌시도 꾸며줄 수 있어. 어찌 어찌도 만들어준다. 어찌 어찌, 어찌 어찌 말한다? 정말 아름답게 말한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나는 내가 중학교 때 맨날 이거 맨날 문법책, 아 지금부터 문법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어. 문법책을 딱 펼칩니다. 그쵸? 그럼 맨날 제일 앞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많이 나와요. 그쵸? 막 보다가 이제 때려칩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시험 치고 와서, 시험 개판 치고 와서 다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럼 다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에이 몰라. 맨날 맨날 봤어 이거. 맨날 문장 전체 수식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바로 뭐다?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답이 된다라는 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쓰임새는 뭐랑 비교해 보느냐? 형용사랑 비교해 봅니다. 형용사는 뭐 전문가였어? 명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뭐랑 어울려? 것하고 어울려. 어떤 것을 만드는 말이야. 어떤 것. 형용사는 어떤 것을 만드는 반면에 부사는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어찌 하다. 동사 보고 하다 시라고 그러죠. 어찌 한다. 어울립니까? 네. 그쵸? 어찌 어떤 어울립니까? 네. 어찌 어찌 어울립니까? 네. 그쵸? 어울리, 안 어울립니까? 예. 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찌 시는, 그니까 뭐 빼고 다 꾸며준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설명을 해놓고 예문들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설명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보면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누가 뭐 하냐? White 씨가 운전한답니다. 네. 그렇죠? 어찌 운전한대요? 느리게 운전. 느리게. 언제? 밤에. 그래서 White 씨는 밤에는 천천히 운전한대죠. 그럼 이 말이 천천히인데 얘가 하는 일을 보자. 천천히 White 씨야, 천천히 운전한다야, 천천히 밤에야. 천천히 운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 수식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그럼 표시하라고, 화살표로 꾸미는 말 표시하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어찌 운전한다고? 천천히 운전한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리고 부사는 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죠. 그럼 slowly란 대답 듣고 싶어. 얘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slow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볼래? How does he drive at night?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운전한다고? 천천히 운전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도 부사고. 그리고 하는 일은 천천히가, 천천히 이 문장을, 그러니까 얘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어떤 부사를 표시하고 그 부사가 꾸미는 말을 화살표 하세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을 해석해. White 씨는 운전합니다. 천천히 밤에. 그럼 천천히가 어울리는 게 천천히 White 씨인지, 천천히 운전한다는지, 천천히 밤인지. 그럼 제일 어울리는 게 뭡니까? 천천히 운전한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뭐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가지 말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문. Amy is really cute. Amy가 어떻답니까? 정말 귀엽대죠? 그렇죠. 에이미 정말 귀여워. 그렇죠. 그러면 에이미가 어찌 귀엽다고? Really. 그렇죠. 어찌 어떤? 귀여운. 그렇죠. 정말 귀여운.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뭐다? 큐트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큐트. 어찌 귀여운? 어찌 큐트? Really cute. 그래서 얘는 지금 위에 거는 뭘 만들고 있고,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고, 얘는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어찌 귀여운? 정말 귀여운.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드니까 얘를 보고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그 옆에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그러니까 제임스가 나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매우 친절하게 말했죠. 그렇죠? 제임스 씨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으면
베리가 없으면 무슨 뜻이야? 제임스 씨가 나한테 친절하게 말했다. 그렇죠. 그러면 친절하게 이것도 부사죠. 그렇죠. 그럼 친절하게 하는 일은 내가 뭐예요? 친절하게 제임스 씨야, 친절하게 말했다, 친절하게 나에게야.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kindly가 꾸며주는 건 동사죠. 얘는 뭐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 어찌 말하다, 친절하게 말하다. 근데 여기 있는 베리를 보겠습니다. 베리. 베리가 들어가니까 제임스 씨가 나에게 어찌 친절하게 말했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매우 제임스 씨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매우 친절하게.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카인들리를 꾸며주는데 이 카인들리 보니까 무슨 씨라서? 어찌 씨라서 이러한 베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다른 부사 수시. 그래서 뭐 만든다? 얘는 뭐 만든다? 어찌 어찌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찌 하다도 말이 되고 어찌 어떤도 말이 되고 뭐도 말이 된다? 어찌도 말이 된단 말이죠. 어찌 친절하게 말했다고? 매우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부사 찾으세요. 그건 뭐예요? 제임스는 명사니까 아니고 이거는 동사고 이건 전치사고 이건 부사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베리가 하는 일이 뭐지? 뜻이 제임스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가 하는 일은 매우 제임스야, 매우 말했다,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매우 친절하게.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럼 친절하게가 하는 일은 친절하게 매우야, 친절하게 나에게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제임스야.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이렇게 표시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무도 표시 안 하고 있죠. 시험 잘 끝내야 돼요. 표시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꼭 보면은 뭐 필기해라 그래야 필기하는 애들 있어요. 저요. 아이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네요.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 뭔 뜻이야? 어떻게도 Sarah는 시험을 통과했다. 됐습니까? 이거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집어치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id Sarah pass the test?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이 말이죠. 네. 어떻게 통과했대? 어떻게 운 좋게 통과했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냥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 How에 대한 대답이다. How did she pass the test? 시험 어떻게 통과했는데? 운 좋게 통과했어. 좋습니다. 자,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가도 돼요. Sarah passed the test. Luckily.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사실은 운 좋게는 문장 전체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 좋게 사실 하는 일이 운 좋게 살아야 운 좋게 통과했다 야 운 좋게 시험이야 운 좋게 통과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문장 전체 수식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가 럭키리 이런 거 넣어도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럭키리 지워버리고 이런 거 집어넣어보자. Yesterday, Sarah passed the test. 이거 뭐지? 어제 사라는 시험 통과했습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건데? Sarah passed the test.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kindly. 이 부사 동어리죠. 그럼 뭐라고? 제임스 씨가 나에게 게 말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How.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How did James speak to you? 그렇죠. 어떻게 말했니? 매우 친절하게 말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How 자. 그러니까 지금 에이미가 정말 귀여워 이랬어. 정말 귀여워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에이미는 얼마나 귀엽니? 라고 묻겠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얼마나 덥니? How hot is it? 얼마나 귀엽니? How cute is Amy? 그렇죠. 됐습니까? How cute is Amy? 라고 묻겠죠? 네. 그랬더니 really cute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 결국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다? 부사고 하는 일은 어찌 큐트? 정말 귀여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부사가 지가 벗어나봤자 when, where, how, why. 자,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냥 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짜증이 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아름다운, 아름답게, 시끄러운, 시끄럽게. 오케이. 그래서 목소리가 보이스죠? 그럼 큰 목소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 loudly voice야, loud voice야. voice는 뜻이 뭐고? 무슨 씨야? 형사.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겠죠. loud voice, loudly voice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he speaks 시끄럽게, loudly. he speaks loud 하면 되겠죠. 얘는 어떤이고 얘는 어찌야? 그러면 어떤 말한다야? 어찌 말한다야? 라우드 말한다야? 라우들리 하게 말한다야? 라우들리 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he speaks loud는 틀리지만 he speaks loudly가 맞지만 loudly voice야? 라우드 voice야? 라우드 voice. 됐습니까? 네, 형용사와 부사 쓰임이 다르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친절한 kind. 친절한 사람들. kind. 얘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만들지만. 됐습니까? 그는 행동합니다. He acts. 행동, 친절하게. kindly. 그는 친절히 행동합니다. He acts kindly. 그러면 여기에 kindly가 하는 일은 act를 꾸며주죠. act의 뜻이 뭐예요? 행동하다. 행동하다.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찌하다를 만들겠죠. He acts kindly. 이렇게 할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ly로 끝나면 뭐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부사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lovely가 뭐예요? lovely 비교죠. 비교. 얘 사랑스러운 이죠. 사랑스럽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ovely. 그럼 lovely는 왜 형용사야? 원형이라고 봐. 원형이 동사라. love에다 명사에다 ly 붙이면 뭐다? 형용사다. 그럼 이런 예가 많이 나오는 게 떠 있죠? friend. 그렇죠. friendly. friendly 뜻이 뭐예요? 친근한. 친근한. 그러니까 비교해서 뭐에 뭐 붙이면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 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 그러니까 다음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 1번 kindly, 2번 lovely, 3번 nicely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품사가 네. 다른 걸 고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하면 luckily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니랄까. lucky 어떤? 운 좋게도 뭐다? luckily. y를 i로 맞추고 쉬운 easy, 쉽게, easily,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y. 그러면, he laughs happy야, happily야. happily. 그렇죠. 그는 뭐 한대요? 웃는다. 그러면 행복한 웃어요? 행복하게 웃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웃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he looks 행복하게, happi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된단 말이죠. 그는 행복하게 웃는다. He laughs happil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He looks happy. happy. 그는 행복하게 웃는다 할 때는 어찌 웃는다? 행복하게 웃는다. 자, 얘가 하는 일은 뭐야? 행복하게 그는이야. 행복하게 웃는다야. 행복하게 웃는다.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은 얘를 풀어주죠. 그러면 he looks happy는 그의 상태가 어때 보인단 말이야? 얘가 happy가 하는 일이 he를 설명하고 있어. 보인다를 어찌 보인다? 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면서 보인단 말이야? 어? 이렇게 보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의 표정, 그의 상태가 어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하고 얘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단 말이야.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써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뭐예요? She sings happily 해야 되는데,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She looks happy. Happy. 선생님 똑같이 어찌 시 같아 보이는데요?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어찌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말로 둘 다 부사를 써야 되지. 그쵸? 이걸 가지고 행복한이라고 쓰진 않잖아. 네.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뭘 써야 되지만 부사를 써야 되지만 영어에서는 왜 달라지느냐. 자, 그녀의 직업이 아이유야. 됐습니까? 아이유인데 예? 예. 가수야. 됐습니까? 아이돌 가수인데 어제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렇습니까? 기분 행복하겠죠? 아니요. 그렇죠. 안 행복하겠죠? 슬프겠죠? 그렇죠. 그녀의 상태는 어떤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나는요 오빠가 좋은 글을 부르면 되겠어요? 행복하게 불러야 되겠어? 슬프게 불러야 되겠어? 행복하게.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는 뭐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녀의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이 어찌 노래한다 이건 행복하게 노래한다. 댄스 막 부르면서 막 울면서 불러요. 슬프게 막 차였어 이러면서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가수니까 이거는 얘의 상태랑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녀가 상태가 어때 보인다? 얘가 하는 일은 그녀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는 무슨 얘 명사죠? 네. 그렇죠.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써야 된다고.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서도 똑같다. 아, she is happy. 하고 그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만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말로 똑같이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어찌 시를 써야 되고 여기는 뭘 써야 된다? 형용사. 어떤 시 형용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얘기는 뭐 왜 하느냐? 나중에 이제 해피 써야 되냐, 해피리 써야 되냐 이런 거 자꾸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줄 케이크를 행복하면 그녀가 만듭니다. She makes. She makes. 무엇을? The cake를. The cake for him을. 어떻게? Happily. Happily. 자, 이건 귀찮으니까 뺄게요. 네. 그러니까 그녀가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든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케이크가 행복해졌죠?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she makes me happy. 그래서 나는 행복해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말로 행복 여기 똑같아. 우리말로 생긴 게 이렇게. 근데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어때졌다는 얘기야. 행복해졌다. She makes me happy. So I am. 그렇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건 난 행복한 거죠. 근데 그녀는 난 그에게 줄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든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든대. 네. She makes the cake happily. 여보세요? 아, 예, 현관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녀가 케이크를 어찌 만든다?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지 막 이러면서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she makes me happy니까 이것도 똑같이 she makes the cake happy 해야 되겠네. 이러면 뭔 일이 난 거야? 갑자기 누가 행복해졌어? 케이크가 행복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단어는 얘의 상태의 명사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하는 짓은 뭐야? 얘를 꾸며준단 말이죠. 어찌 만들고 있다?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너무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초이가 좀 그만하래.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뭐 내가 어쨌는데. 오케이. 알겠습니까? 내 설명하는 취지가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만 보고 장문에선 틀릴 때가 있단 말이야.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잘 보고 명사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 어떤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어찌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어찌 쓰면 돼. 네. 근데 명사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면 무슨 시 써야 되니까 우리말로는 어찌 시처럼 보이지만 뭔 시? 어떤 시를 써야 되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형태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굿은 어떤 좋은이죠. 근데 웰은 좋게 네. 잘, 이 뜻이죠. 어떤 건 없다? goodly, 딴 건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불규칙적인 녀석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여러분 숙제였고 뭐냐.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찾아 모두 밑줄을 그으란 얘기.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면 되겠죠. 문장. 이 문장이 무슨 얘기 하고 싶다를 생각하면서 끊을게 하면 되겠죠. 그쵸? 끊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덩어리는 저 when, where, how, why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라고 하고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The exam is very difficult.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Emily opened her Christmas card present too happily.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한 단어인 것도 있고요. 여러 덩어리인 것도 있어. 다 찾아와야 돼. 네. 됐습니까? 두 단어 이상인 것도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로 와. And I can speak 어쩌고저쩌고. 참 뭐 조사할 건 없나? 1학년이라서 조사할 거 많을 건데. 자, 프레젠트의 뜻을 명사로서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도 찾아오시고 형용사로서도 찾아오세요. 얘들이 전혀 아무 상관없는 뜻들이야 전부. 이상해. 짜증난 놈이야. 프레지던트 아니고요. 프레젠트. 그다음에 디피컬트하고 디퍼런트하고 아직 헷갈리는 애 있던데. 이제 좀 그만 헷갈리시고요. 그다음에 브라이언 goes to sleep. The bear moves very. My girlfriend is. 그다음 he open door. 얘하고 이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 단어하고 비교해 오세요. 발음도 비교하시고요. Tina and Jenny are laughing. 어쩌고저쩌고. Please do not talk. In the hospital,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My brother solved math problem. You should walk slippery. Slippery. 뭔 뜻인지 조사해 보세요. 네, 그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누가? 그 새들은 어떻게? 시끄럽게 무엇을? 노래를. 그게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죠. 부르고 있는 중이다. 케이크 누구는? 케이크는 어떻게? 매우 아름답게 뭐한다? 춤을 춘다. 그것도 춤을 춘다가 아니고 춤춘다가 있죠 그냥.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이건 KT에 대한 팩트죠. 현재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 여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이번 추석 때 이거 아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애들이 있다. 이게 뭐냐? 어떤 시하고 어찌 시 뜻이 똑같다. 형태가 똑같다 이겁니다. 뜻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fast는 빠름도 되고 빠르게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run fast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fast car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네. 그쵸? 그럼 run fast의 뜻은 뭐야?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그렇죠.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fast car는 무슨 뜻이고?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그래서 fast는 뭐다? 형용사. 됐습니까? fastly 같은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te morning. 그 다음에 get up lat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late morning 하면 뭐예요? 늦은 아침.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afternoon. 아, 와. 그래서 late morning은 어떤 아침? 늦은 아침.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인 morning을 꾸며주죠. 하지만 get up late의 뜻은 늦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이 뜻이고, 어찌 일어난다고? 늦게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도 있느냐 이거 알아둬야죠. 비교죠. lately, fastly는 없어. fastly는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 lately의 뜻이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알려드립니다. 됐습니까? 무슨 뜻이다? 최근에. 최근에라는 뜻이다. late하고 lately는 이번 추석 때 만난다 안 만난다? 아무 관계 없는 애, 얘들은 그냥. kind하고 kindly는 어떤 의미의 관계가 있어.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근데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해. 근데 lately란 놈이 있긴 있어. 아무 관계 없이 뭐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 글 속에 집어넣어놓고 해석을 시켜놓고 내용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lately의 뜻을 좀 늦게로 해석하고 있는지 최근에로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 낼 수가 있겠죠. 내용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get up early 한 뭐야?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자. 오케이, 그럼 그때 get up early 할 때 early는 어떠니야 어찌야? 어찌 일어난다고? 일찍 일어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early morning 한 뭐야? early morning. 그렇죠. 어떤 아침? 이른 아침. early morning 할 때 early는 형용사를 말이죠. 이슬 비 내리는 뭐 early morning에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hard 좀 그 골치 아픈 놈이야. hard. 그렇습니까? 자, hard. 자, hard worker 뭘까? hard worker. 어려운 일. 아, 열심히. 부지런한 일꾼이 뜻이죠. 부지런한 일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워커? 하드한 워커. 이 뜻이죠. 네. 그쵸? 그 다음에, 하드 필로우. 한 뭐예요? 하드 필로우. 하드 필로우. 베드 위에 필로우 있죠? 그쵸? 그럼 하드 필로우. 한 뭐예요? 하드 필로우. 딱딱한 베개 있듯이, 베개 있듯이죠. 하드 필로우. 단단한 베개, 딱딱한 베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rd problem 하면 왜 hard problem? 어려운 건데. 좋아. 어떤 problem? hard problem. 어떤 worker? hard worker. 어떤 pillow? hard pillow. 전부 다 어떤 실험 말이죠. 잘 갔다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다는 뭐야? study hard.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열심히 일한 뜻일 땐 부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비교할 차례 맞죠? 비교 뭐도 있는데 hardly. hardly는 만나본 적 있죠? hardly가 뭐였더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센저.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죠. 이건 hard하고 hardly도 아무 관계 없다.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빈도부사 할 때 했죠. 빈도부사 여기 있잖아. 바로 뒤에 있네. 오케이. 그래서 Tony is a fast runner. Tony는 어떤 주자다? 빠른 주자다. 그렇죠? 어떤 시죠? 형용사란 말이죠. 그렇죠?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달리고 있는 중인데 어찌 달리고 있는 중이다?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하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때는 부사다. 어떤 얘는 아예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it is late summer 뭐예요? 늦은 여름이다. 늦은 여름이다. 이런 뜻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죠. 어떤 여름? 늦은 여름. 이거 경조사란 말이야.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근데 the plane arrived late. 비행기가 도착했대네요. 어찌 도착했답니까? 늦게 도착했다. 어찌 도착하다? 늦게 도착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the plane arrived lately는 뭔 뜻이야? 비행기는 최근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건 늦게 도착했다가 아니란 말이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비행기가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졸리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udies hard. 뭔 뜻이야?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He hardly studies는 뭐예요? 그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혀 이상한 뜻이죠. 맞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he는 누구? 맞습니까? 여기는 없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알맞게 고쳐라. Don't go out lately at night. 그치, 얘가 없으면 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얘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네요. 맞습니까? 얘가 없으면 그래 좀 말이 되지 않나? 네. 그쵸. 얘가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사해 보세요. 얘가 왜 없으면 말이 될 수 있었는지. 됐습니까? 됐고요. Mr. Brown drives your car. Mr. Brown drives your car fastly.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They practice basketball hardly. Diamond is very hard. Okay. B 문제는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시일 때 하는 일 몇 가지? 뭐 만들거나 어떤 건 만들거나 뭐랑 합쳐서 비동사 또는 감각동사랑 합쳐서 뭐 만든다? 어떻다 만드는 경우죠. 네, 부사는 말 그대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귀현아 뭐라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렇죠. 이제 됐네. 그렇습니까? Diamond is very hard. Bill studies hard all day.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바르게 해석해라. She is a hard worker. She works hard.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breakfast late. 그 다음에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치타에 대한 팩트. 그래서 뭔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종족 됩? 아, 됐다. 그 회는 일찍 끝마쳤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끝마치다가 뭐죠? 오케이. 그거 쓰면 되겠죠? 나. 포커스 49. 빈도 부사. 세금에라도 하늘을 붙여야 되잖아. 응? 왜? 세금에라도 하늘을 붙여야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빈도 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얼마나 자주란 뜻이죠? 또는 뭐? How often? 또는 how? 얼마나 여러 번?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빈도 부사는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3일에 한 번. Three times a day. Three days. Every three days. 이라죠. 아직도 모르네. 써놔. 아니요.
맞습니까? 3일에 한 번. Once, three days. 또는 every three days가 3일에 한 번이었고요. 하루에 세 번은 three times a day. 또는 뭐 every day, three times every day. 이거는 하루에 세 번. 이런 것도 다 빈속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는 주로 한 단어로 빈도 부사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빈도 부사다. Once three days, every three days, 3일에 한 번씩,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씩. 자, 이외에도 이제 빈도 부사, 의미와 종류의 빈도 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해놓고,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면 always. 됐습니까? 뭐 일주일에 7번이면 always. 한 달에 31번이나 30번이면 always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usually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뜻이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usually. 그렇습니까? 뭐 한 달에 한 25번 정도. 그렇습니까? usually 표현한다. 그 다음에 often, 자주죠, 자주. 그렇습니까? 자주. 그 다음에 약간씩 이제 부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sometimes, 가끔, 혹가다 한 번씩. 뭐 한 달에 뭐 한 7번? sometimes 가끔씩 혹가다 한 번씩. 근데 some 비교 sometime은 뭐예요? 이거 언젠가도 언젠가 I will revenge you sometime 그러죠 영화에서. 그렇죠. 언젠가 복수할 테다. I will revenge you sometimes 하면 안되겠죠. 때때로 복수하겠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S 있고 없고 뜻이 달라요. 그 다음에 seldom 뭔 뜻이다? 거의 없는이고 뭐? hardly 또는 hardly ever로도 쓰입니다. hardly ever 하고 같은 뜻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not이 안 보여도 not이 있도록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낫 있다 하면 뭐 또 생각나는 애 없어요? 내 안에 낫 있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아, 나 친구가 두 명이네. 아, 나 두 명이나 있어.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가 두 명밖에 없어. I have a few friends. 주머니에 500원 있는데 나는 세 살. I have, 아, 500원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500원 밖에 없다? I have little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어가 없는 애들 내 안에 not 있다죠. 됐습니까? 자 이거 내 안에 not 있다 잘 익혀주세요. 나중에 중3 돼가지고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부정어인지를 모르면 그때 곤란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부정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니까, not이 안 보이지만, not이 있도록 해석해야 되는 seldom과 hardly ever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never는 뭐, 말 안 해도 0%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자, 조동사의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 조비디 일반 앞. 됐습니까? 또는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 not이 들어가야 할 위치다. 조비디 뭐 예를 들어서 I can swim 이런 거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예요? I cannot swim. 여기 not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뭐 나는 보통 뭐 나는 뭐 가끔씩 뭐 수영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 가끔씩 수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 sometimes 넣겠죠. I can sometimes swim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 됐습니까? 뭐 그녀는 배가 고픕니다. She is hungry. 그렇죠. 근데 그녀의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어서 she is not hungry. She is always hungry. 하면 되겠죠. not hungry. 여기 not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 비, 뒤란 말이야. 됐습니까? 난 거기 갑니다. I don't go there. 난 거기 안 갑니다. I don't go there. I don't go there. 그렇죠. 그럼 난 항상 거기 가요.
I always go there. 여기서 1번 up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1번 동사 up. 오케이. 이런 거 암만 가르쳐도 뭐가 조동사인지, 뭐가 비동사인지, 뭐가 일반 동사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Jenny is open late for school. 한번 뭐 뜻이야? Jenny는 종종 학교에 지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죠. 만약에 제니가 학교에 지각 안 하면 뭐였어? Jenny is not late for school. Not 들어갈 위치에 open 들어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난 절대로 다시는 저 패스트푸드 먹지 않겠다. 난 맹세하리죠. 텐데 할 테다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일반 동사죠. 그래서 알렉스는 특별한 어휘 없으면 축구합니다. Alex usually plays soccer. 언제마다? On Sundays. On Sundays는 뭐, 뭐 할지 알죠? Every Sunday. 그래서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라야 되고 꼭 단수형이라 했죠. 오케이. Every money 이런 거 되죠? 그렇죠. Every time 이런 거 되죠? 그렇죠. 뭔 뜻이야? 매 시간이야? 매 번이야? 그렇죠. Every people이야? Every person이야? Every person. 그렇죠. Every day는 셀 수 있고 단수라야 돼. 매주 일요일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별거 없죠. 다 했던 것들. 그렇죠.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를 하신다. 리사가 미섭지 못한 모양이죠. 야, 너 뭐해? 어? 학교 리포트 다 했어? 교수님은 뭘 하셔? 알았다. 됐습니까? 나? 난 안 그러는데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생각보다 무관심해. 너는 보통 어떻게 학교에 가니? 학교 가는 방법 묻고 있죠? 크리스는 내게 항상 친절하다. 크리스가 나한테 관심 있죠? 샌드는 결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사망. 브라이언은 가끔 주말에 설거지를 한다. 그러니까 샌드란 죽었겠죠? 이렇게 방 청소 안 해서. 됐습니까? 아하. 그래서 네가 맨날 거실에 있는 거구나. 유엔이 방 청소 해?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임마 거실 청소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너 방 청소하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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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뭐 있는 거 맞춰. 옷이 널 부러져 있고. 아니 옷은 다 개인적으로 끝났어. 초인 동생도 시키는 거 아니야? 야 너는 걸레 들고 오고 말로써. 사촌 동생한테 듣고. 아 멋지네. 이거 시키면 하냐? 네? 시키면 해? 좋다고 해요. 아, 그 애들한테 막 세뇌를 시키고 이건 좋은 거야. 아니, 아니 지들이 계속 좋다고 가서 가져가. 내 방을 치우는 거 좋지, 남의 방을 치우는 건 좀 내 방을 치우는 거 좋지. 아, 여섯 달이어서 옷을 갖다 놓으라 하면 행복하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클래식컬 뮤직 뭘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이죠 뭐. 네. 저 여러분들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너무 잠아요. 그렇군요. 잠아요. 잘 보면은 클래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보면은 책을 왜 그래? 너 범생 같잖아. 어, 가을엔 책을 읽으면서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 그냥 보통 7시에 일어난다. 그거 하더라도 몰래 해. 알겠지? 왜요? 난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부사입니다. 타동사 부사. 그러니까 이어동사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기요. 그렇죠. 리더스뱅크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뭔 소리냐? 자, 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어동사가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하면 켜다, turn off, turn on, 끄다, turn off, turn off, 그 다음에 입다, put on,
그 다음에 벗다. Take. 아이고 안 속네 이제. Take. Off. 그쵸. 그럼 put. 나 아직 안 끝났어. Put off는 뭐게? 미루다. 미루다. 우리가 내가 숙제를 미룬 것처럼. 숙제를 하고 하고 미루다.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 동사가 two words verb란 말이에요. two words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동사를 뭐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타동사가 뭔 타동사가 있으면 자동사도 있는데요. 이 타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하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쉽게 자동사 타동사를 뭐 구분시켜 드리면 고우스쿨이야, 고우투스쿨이야. 고우투스쿨.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이런 걸 보고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동사는. 자동사는 visit Korea. 이거 있죠.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where. 대한 대답이야, what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일단 그런 게 있다 치고요. 그 말은 얘들이 타동사라고 굳이 그냥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설명하면 될 거예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뭐 얘들이 뭘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목적어의 위치가 얘들 끝에 예를 들어서 뭐 불 끄다, 더 라이트를 켜다부터 했고요. 불 켜다 할 때는 뭐 해도 되고 turn the light on 해도 되고 turn on the light 해도 된단 말이야. turn the light on도 되고 turn on the light 둘 다 된단 말이야. 근데 the light 한번 길어봤자 이실 때는 반드시 turn it on 밖에 안 된 말이야. turn on it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트를 입다 뭐 the coat죠. 그러면 코트를 입다 뭐도 되고 put the coat on도 되고 put on the coat 된단 말이야. 근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뭐 밖에 안 된다? put it on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리라. 그치요. 예. 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어 동사는 여기에 뭐 동사 플러스 부사, 부사 뭐가 부사라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그럼 얘들의 왜 부사냐면 on. 이 on에 turn on할 때 on이 뭐든 뭐 어찌 붙여 놓은 이 뜻이야. 돌려서 접촉된 상태로 만들어라 이 뜻이거든요. 접촉이 돼야 뭐가 흐를 거야? 전기가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오프는 뭐든 분리된 됐습니까? 그럼 put on이 할 때 on 우리가 on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게 on이잖아. 그렇죠? 몸 위에 붙여 놓으라 이 뜻이야. put on의 뜻이. 오프는 뭐든 분리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put on take off turn on turn off throw away 뭐하다? 버리다. 그쵸? 여러분들 뭐 떡볶이 버려라 하고 싶으면 throw 떡볶이 away 해도 되고 throw away 떡볶이 해도 되지만 안만 길어봤자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throw them away 이것들 버려라 됐습니까? 어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명사인 경우하고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입니다. 그쵸? 안만 길어봤자 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 대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 놔야 된다. 그래서 you can take off your shoes는 너는 신발을 벗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m 하면 you can take them off 밖에 안 되지. you can take off them 하면 안 된다 말이야. take them off take them off.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take off them 해보세요. take off them take off them take them off 택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죠? 네. 알겠죠? 택 데모프 훨씬 쉽기 때문이죠. 자, her coat 이렇게 그냥 명사일 경우에는 and put on her coat 되고 and put her coat on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 put 몇 번째 put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죠. 왜 두 번째예요? and이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이게 현재 시제라면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put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시제니까. 과거 시제는 저 3인칭 단수의 현재 아니니까 s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put의 3단 변신 뭐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시제다? 그러면 n은 그녀의 코트를 벗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 didn't put on her coat 해야 된단 말이죠. doesn't put on her coat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있다. did 있다. 두 번째 put이다. 좀 같은 얘기죠. 뭐 나온 김에 봤고요. 오케이. Emma, Tom, Andy, Bans, May I, try on이 뭐지? try on. 입어보다. 뭐 한번 입어본다. 그렇죠. 유니클로 이런 데 가서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 거기 가서 입어보면 안 되죠. 총맞죠. 뭐, 뭔데, 그게? 몰라요. 요새 얘가 맨날 해요. 아, 저 맨날 안 했어. 그렇죠. 여기, 여기 always고, 얘는 아니다. always까지는 아니다. 네, 네. sometimes다. 오픈이다. 아, Sometimes. Sometimes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개네. 헤나. Pick up the phone이 뭘까? Pick up the phone. 전화. 폰을 줬다. 전화 받는 거예요. 전화 받다예요. 원래 pick up은 원래 줍다지만 pick up the phone은 전화 받다예요. 이거 폰을 줬다는 거. 폰을 줬다면 돼. Pick up the phone. 어? 그것도 줬다고. 전화를 받으려면 전화를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 놓쳤어. 그렇지? 오늘은 문법을 쭉 달릴까? 사람 이게 낫잖아. 그럼 그거 잘하다가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나중에 내가 어떤 거 가방 물고 여기 다니는 거 아니야? 뒤에다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잠만 나 저 그거 없어요. 안 돼요. 아쌤 저기 워크 이거 보니 쌤은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 44까지 했구나. 그러니까 코에 그러니까 학교 코에 44 코리아 코리아 조용히 해. 되게 신난다. 음악 되게 손소 신난다. 자. 아까 잠만 저 기억이 안 나고 싶어요. 픽업이 뭐라? 그래서 전화 받다. 엄마. 아, 저 때문에. 쟤 너무 불쌍해 보여. 자, 그러면 2NA 리더스 뱅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나요? 아니요, 기다려. 네,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버 20 20 카테고리 Story 타이틀 I need mama 저 한국어 있고 외지 말고 물어보고 이제 여기 있는 단어 다 알겠지 뭐 설마 그 정도 했는데 아니, 나 이따 쓰면 다 같이 나왔죠 단어 네, 일단 읽고요. 단어 물어보고 표시하면 돼야지. 에이. 20번의 투엔입니다. 비볼리. 준비됐죠? 오케이, 나같이 One day. Two baby pandas were born. In a Chinese zoo. 그 다음에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다음에, So she fed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to die. 그 다음에,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when there isn't enough milk. Okay, so poor baby panda.
Do you think he died? Do you think he died? No. No. The zookeeper had an idea. The zookeeper had an idea. Get a dog to help. Get a dog to help.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He thought it could save. He thought it could save. The baby panda. The baby panda. The zookeeper put an ad. The zookeeper put an ad. In a newspaper. In a newspaper. Blank. Blank. Okay, the next day. The next day. Millions of Chinese saw the ad. Millions of Chinese saw the ad. And lots of dog owners called to help. And lots of dog owners called to help. The happy zookeeper picked a healthy mama dog. The happy zookeeper picked a healthy mama dog. For the baby panda. For the baby panda. Thanks to the dog. Thanks to the dog. The baby panda grew up to be a big and healthy. The baby panda grew up to be big and health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one day. 어느 날. Born. 태어나다예요? 태어나. Okay, 그래서 얘 출신지 어디야? 신부. Bear. Bear born. Born is all. 그 출신지 얘기한 거 아니고요. Bear born, born in law. 그렇습니까? Bear의 뜻이 뭐예요? 곰이죠. 아니요. 곰 아닙니까? 네. 곰 맞잖아요. 곰이라 뜻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아, 네, 죄송합니다. 곰이라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하다? 나타죠, 나타. 나타. 됐습니까? 동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94개 할 때 분명히 만나봤잖아요. 베이블보. 네. 그쵸? 네, 맞아요. 됐습니까? 낫다죠. 그러면 얘는 뭔 뜻이야? 낫다. 이거 원형이고, 이건 뭐기 때문에? 과거요. 그럼 얘는 뭔 뜻이에요? 나지. 나지. 우리말 쓰고 태어난. 그니까 내가 얘를 뽕 낳았어. 됐습니까? 그럼 나에 의해서 뭐든 태어난 이 뜻이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뭐뭐 당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니까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hinese. Chinese가 Korea 하고 같은 거야? Korean 하고 같은 거야? Korean. on 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Chinese의 Korea 하고 같은 건 뭐야? China. 그렇죠. China 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프랑스란 나라 이름은? France. 그렇죠. France죠. 그러면 얘가 Korean처럼 되고 싶으면? French. 그렇죠. French. 몰랐던 거 있으면 써주세요. France, French. 이거는 뜻이 프랑스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불란서라고 그랬죠? 불란서.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일본식 발음.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뜻은 몇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때도 있죠. 일단 기본 뜻은 프랑스의. 또 두 번째 기본 뜻 프랑스인. 근데 이 나라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무슨 뜻도 된다? 프랑스어까지 되죠. 그러니까 코리아 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언의 세 가지 뜻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그러면 재팬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죠. 그럼 재팬의 이건 그냥 나라 이름이고 얘의 형용 국가 형용사형은 뭐야? 재팬. 네, 조금 재패니즈는 말 있어 없어 이 나라 말. 그러면 얘 뜻은 일본의, 일본인, 일본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은 뭐예요? 독일. German. 같은 사용어 있죠. 젊은이죠, 젊은이. Germany. 얘가 국가 이름이야. 네. 독일.
게르만이죠, 게르만이. 게르만족. 그렇죠, 게르만족 할 때 그 게르만, 게르만이. 이게 나라 이름이고. 그럼 얘의 국가 형용사형은 뭐야? 젊은. 젊은. 게르만이죠. 그럼 얘는 이 나라 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태리, 이태리라고 발음하는? 이탈리아.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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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가 이름이죠. 이탈리아, 이탈리. 그럼 얘 국가 형용사형은? 이탈리아. 이탈리, 이탈리언이죠. 이탈리아. 그러면 이 나라 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몰랐던 거 골라서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구가 아주 유명한 동네? 예? 아, 거기도 있고. 스페인도 있죠. 그럼 얘의 국가 형용사형은? 스페니쉬. 그렇죠, 스페니쉬죠. 아이고. 아이가 사라져버립니다. 스페니쉬. 스페인이고요. 얘는 스페인의, 스페인 사람, 스페인어. 그니까? 이렇게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맞아요. 네.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쓸모가 많은데. 근데 왜 이러해요? 네? 왜 이러해요? 오케이. 뭐 일단 Chinese 나온 김에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Okay.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자, enough에 대한 얘기 무슨 뜻이고? 충분히. Okay. 여기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the fed에 대한 얘기. Feed, fed, fed. Feed, fed, fed. 그렇죠. Feed, fed, fed고 과거형이고 feed의 뜻은? 먹이를 주다. 먹이를 주다, 밥 주다. 그 다음에 이 left는 왼쪽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 왼쪽이 아니죠? 얘가 왜 왼쪽이 아닌지는 누가 설명하냐면 얘가 설명하죠. 네. 저 fed가 left가 왼쪽이 아니라고 얘기해주죠. 네. 그렇죠? 그럼 fed가 left 보고 얘는 뭐다라고 얘기해줘요? leave의 과거형. 그렇죠. leave. 무슨 뜻이에요? leave. 떠나다. 동의 되고? 납니다. 내버려 두다도 되죠. 떠나다, 네. 내버려 두다의 과거형인 거죠. 아. leave의 3단변신 뭐예요? leave left left. leave left left. 오케이. 그리고 문장의 구조. leave a to do죠. leave a to do. leave a to do 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하면 될까요? leave a to do 하면 to do는 a를 남기고. Okay, so she found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to die.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leave a to do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조야? a가 A가 뭐뭐 하게 되는.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죠, 이거. leav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leav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럼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걸까? want A to do. 그렇죠. wan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leave A to do. 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act like는 뭐예요?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다. 뭐같이 행동하다. 뭐같이 굴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행동하다. 그러면 like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그가 아닌 거죠.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이죠. 네. 그러니까 act라는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like가 동사의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뭐 행동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같이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oor. poor 무슨 뜻이죠? poor baby 판다. 가난한. 가난한도 되고 불쌍한도 되는데 여기서는 불쌍한 이 어울리죠. 가난한 베이비 팬더 주머니에 500원도 없다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think he died? No. 이 주키퍼는 뭐죠? 주키퍼. 사육사. 그렇죠. Had an idea.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Get A to do가 보입니다. Get A to do. Get a dog to help. Get A to do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Get A to do일까요? A가 뭐뭐 하도록.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A에게 뭐뭐 하도록 만들다. Get의 뜻이 워낙 많은데 Ge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Leav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 Ge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좀 해라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nce a dog, sinc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이후로. 뭐뭐 이후로 좋고 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렇죠. Since는 누가 뭐뭐 한 이후로. 자,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뭔 소리 하는지. since에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문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벌써 있네. 이렇게 쓰이는 sinc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since도 있죠. 자, I love chocolate since it is tasty.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초콜릿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면 since it is tasty의 뜻은? 그것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tasty가 맛있는 아닌가요?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 since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도 있고. 됐습니까?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그다음 I have lived. 자, 이거 언젠가 배운 적 있죠. 어우, 잘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좀 이따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뭐라고 했냐면 현재 완료, 이름은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시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살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쭉 살았다. 현재 완료란 건, 그러니까 어쨌든 구미에 쭉 살았단 말이죠. Since I was 3 years old으로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3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since의 뜻은 because로 바꿔 쓸 수 없고 무슨 뜻이다?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since의 두 가지 뜻이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언제 배우게 될 거냐면 2학년 1학기 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되게 지금 저는 좀 이따 이제 현재 완료 시제 들어갈 거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를 제대로 안 익혀놓으면 어려우니까 좀 어렵니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since 두 가지 중에 뭔 뜻일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둘 중에 뭐냐. Since the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panda, he thought it could. 자, save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키다. 지키다, 보호하다, 전략하다. 전략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들 있죠? 네. add는 뭐예요, add? 광고. 뭐의 줄임말이에요? advertise. month의 줄임말입니다. word까지 나갔어요. advertisement. 그럼 advertise는 뭔 뜻일 것 같아요? 광고를 짓다. 오, 광고하다. 얘는 동사, 얘는 명사. 그러니까 애들 생긴 거 보고 얘가 무슨 씨일 것 같다라는 감이 와야 돼요, 인데. 됐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명사겠네. 감. 아, 찍었는데 맞췄어.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읽으면 다 동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뭐야. 너 좀 저리 가봐. 좀. 그 다음에 million 뜻은 수백만을. 그렇죠. million의 뜻은 백만이죠. 백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가고 thanks to 뭐뭐에게
뭐뭐 덕분에 줘. Thank가 뭐뭐에게 감사하는 거. I thank you for helping me. 뭐 이렇게 쓰죠. 이건 동사고요. 이거는 뭐뭐 덕분에고요. Thank는 차동사죠. 예, 차동사입니다. 그다음에 grow up. 성체. 어른이 되다, 성인이 되다, 자라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도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조사할 것도 있겠습니다. One day, two baby pandas were born in Chinese zo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was가 오면 왜 안 되는지 하고 왜 be 동사가 있어야 되는가? 있습니까? 얘 없으면 뭐 어떻길래 were 아예 없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있어야 되는 거지? One day two baby pandas were born in a Chinese zoo.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그래서 얘는 충분하니냐 충분히냐 하면 되겠죠? 충분하니냐 충분히냐 충분하니. 그래서 뭐 요걸 통해서 뭐 충분한 돈이랑요, 충분한 돈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르게 요 두 가지를 얘기해주세요. 충분한 돈, 충분히 빠르게. 네, so. so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e에 대한 얘기. 누구 대신 왔냐고. He fed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die. 그 다음에 여기에 one하고 the other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ne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죠? 이 원이 뭐 대신 왔냐? 이 자리에 원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네,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when there isn't enough milk.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것 같아요?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this에 대해서 얘기 달라 그랬는데 뭐 다음 시간에 이것이요 이러면 나 따박받는다.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이 animal mothers usually act 한다. 어떻게? like this 잖아. 이렇게. 이렇게가 어떻게냐고.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이 말은 언제냐? 뭐뭐 할 때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when이 두 가지 뜻으로 배웠습니다. 묻는 문장에서 의문사 when, 언제. 그 다음에 접속사일 때는 누가 뭐뭐 할 때. 네, poor baby panda. Do you think it died?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된 거 있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Do you think it died?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he가 누구 대신 왔냐. 듣겠다. No, the zookeeper had an idea. have an idea가 뭐야? Have an idea. 아이디어를 갖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get a dog to help. 네, 여기 get a dog to help 뒤에 뭘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뭘 집어넣어도 될까? 그 다음에 since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이기 때문이냐 뭐뭐 이후로냐 해보시고요.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그 다음 panda's 뒤에도 뭘 집어넣어도 되겠죠.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he thought it could save the baby panda. 그 다음에 he에 누구 대신 왔냐 it 누구 대신 왔냐
다음에 save는 1, 2, 3,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생략. 어디에 뭐가 생략이냐? save가 구하다도 되고, 저장하도 되고, 절약하도 되는데 뭐냐? 자, 여기 좀 물어본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since가 둘 중에 뭐냐고 물어봤고요. since a dog's. 그 다음에 pandas 뒤에 뭘 집어넣어도 깔끔하냐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he가 누구 대신 왔냐, it이 누구 대신 왔냐, save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 다음에 he thought it could save the baby panda. 여기에 이 덩어리 속에 어딘가 뭔가가 생략됐죠. he thought it could save the baby panda. 이건 생략.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가. 그 다음에 the zookeeper put an ad in a newspaper,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했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난 거야. 이런 뒤에 이런 일이 생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광고의 실은 실제 문구겠죠. 네. 그럼 실제 문구를 보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적당한 고르면 되겠죠. The next day, millions of Chinese. Chinese는 여기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Chinese가 아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중국, 그 중에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사해볼 게 하나 있는데, millions of의 뜻은 알죠? 수백만이죠. 근데 여러분들 200만이나 아니면 300만도 상관없고요. 200만이나 300만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세 밀리언 정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300만이라는 숫자를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조사해보고, 이걸 왜 조사해오라고 했는지를 한번, 이걸 조사해오면 아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00만 그냥. 200만 해도 상관없고요. 몇백만이면 다 된다. 예, 뭐 10백만 하든지 1000만 하든지. 그 다음에 so the end and lots of dog owner.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lots of 어라도 빼고. 나도 그 정도는 그냥 어라노브랑 똑같은데. 왜요? 내가 매니로 바꿔 쓸 수 있냐, 머치로 바꿔 쓸 수 있냐, 그거겠지. And lots of them were called. 자, 이거 떴죠? 뭐, 왜, 왜, 왜? 저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 제일 싫어? 제일 싫어요, 제가. 제일 싸니 아니 이제 좀 쉽게 치워지지 않았나 이제 좀? 아닌가요? 아이가 어려운가요? 오케이. The happy zookeeper picked a healthy mama dog for the baby panda. 행복한 사육사는 thanks to the baby, thanks to the baby panda grew up to be big and healthy. 요거는 못할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못할 거예요. 밖에서 예, 얘는 내가 설명할게. 아, 뭐야, 선생님. 뭐. 우와, 별로 안 웃는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